경기도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영우입니다. 저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정당에 대통령 두 분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입니다. 저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동안 왜 그리 번민이 있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추운 겨울에 노천에서 몸을 던져 단식까지 했습니다. 정당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원내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국민 속에서 함께하지 못했는가? 국민은 왜 자유한국당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당하거나 막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지 않은 채 단순한 정치 기술과 정치 공학,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언어만으로는 국민과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하나 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포퓰리즘과 선동,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저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잠재력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외교와 안보, 국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제발 나라를 지켜달라는 애국 시민의 처절한 외침에 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정치권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불황에 기업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기업을 위한 정책은커녕 기업인의 목을 터조르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소환돼 죽음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채 과거만을 붙들고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 끝없이 상대방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고 우깁니다. 온갖 특혜와 편법을 저질러도 있는 법을 활용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치의 협치의 정신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상대편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고소와 고발,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당도 자당의 의석수를 몇 석 더 얻어보겠다고 선거제도를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는 꼼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지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도 교체되고 사회도 진화하는데 왜 정치권만 구태의 늪에 빠진 채 진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끼리는 단단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청년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고 큰 그릇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